자, 이제 저희는 드디어 리스본을 떠나서 오늘은 리옹으로 갑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져가지고 올땐 되게 더웠는데. 자, 저희는 이제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여기가 리스본에서 저희가 리옹을 왔거든요. 그러면 EU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내려도 아무 절차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입국 심사처럼 무슨 여권 검사를 한번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EU든 논 EU든 전부 저거 다일 것 같은데. 저 손잡이 끈묶은 게 할머니 것 같은데. 아, 할머니 그렇구나. 자기 아까 전 헷갈렸던 거 똑같이 생겼네, 둘이. 그래서 EU에서 오던 논 EU에서 오던 전부 여권 검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 저희가 남프랑스 여행을 할 때도 그때도 저희가 스페인에서 넘어갈 때 그때는 기차 탔거든요. 기차 탔는데 그 국경 넘을 때 그렇게 막 엄격하게 하는 데는 또 프랑스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국경 넘는데 무장한 경찰 한 다섯 명이 앞뒤로 갑자기 그 칸을 습격, 거의 습격 정도로 압박 수비를 해가지고 어디 도망 못 가게 앞문 뒷문 다 딱 막고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한 칸을 딱 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몇 명이 걸리대?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아무튼 저희는 리옹에 도착했고요. 날씨도 조금 안 좋고 제가 리스본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막판에 좀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리옹에서 좀 컨디션 조절하면서 리옹은 또 처음 와보니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익스프레스 여기 뺏었는데 바로 이게 있네요. 버스 버스도 있고 플릭스 버스도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는 롱 디스턴스 버스가 바로 있다. 여기 신기한 게 우리는 이거 타야지. 시티 센터를 왔다 가는 익스프레스 버스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써 있네요. 이건 여기죠? 싱글 티켓 그죠? 페이하고 그럼 메트로는 거기서 따로 사야 되나? 페이만 좀 비자 그런가 봐. 아 18유로야 또 구글에서. 그러니까 이게 16유로거든. 그러니까 아마 메트로 비용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 어디야? 경찰입니다. 어? 경찰입니다. 아, 아직 안 열은 거야? 앞에서 표검사를 하네요. 바로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리옹 대도시라서 지금 적응이 좀 안 되고 정신이 없고요. 이용은 집값이 비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원룸이에요. 집이 원룸 들어오자마자 바로 부엌. 네? 근데 미니 오븐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 세탁기만 없어. 이렇습니다. 원룸인데 여기 이렇게 소파 자리도 있고 식탁도 있고. 아, 사진으로 봤을 때 훨씬 좋다. 뭘 좀 바꿨네. 사진은 되게 좁아 보였는데 상당히 넓은데? 엄청 커. 여기 옷장도 되게 크게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네. 그리고 세탁기도 있는데? 뭐지? 여기 화장실 따로 분리돼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세탁기 없다고 인근에 빨래방 있다고 해서 세탁기를 왜 놓고 얘기 안 해줬지? 메시지 보내면 되죠, 세탁기. 아, 이렇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사실 리스본보다 훨씬 좋은데? 되게, 그리고 가격도 뭔가 탁 트여 있고. 이 집의 가격은 밑에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은 예약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도 엄청 큰 게 있어요. 이게 좀 현대식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되게 크고 보안키도 여러 개 있고. 일단 짐을 좀 풀고 저희는 일단 장부터 좀 볼게요. 장 좀 보고 아침 너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리옹에서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프라이빈 뉴스거든요. 하나 맛만 보자. 못 먹어봤어. 이 빵집 맛있는 집이거든요.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위 아메리카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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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너무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 진짜 맛있다. 자, 요거 그 구시가지에서 팔던 프랄린 브리오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궁금했거든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
그냥 빵인데 프랄리네즈가 들어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프랄리네즈도 별게 아니에요. 아몬드를 이렇게 설탕에 구빈 건데 빨간 색도 한 거. 그냥 맛있는 빵이네요. 부드러운 빵, 특별할 건 없어. 여기는 이용 도시가 됩니다. 메이드인님이 여기서도 이런 거 팔아야 뭔가 좀 내가 빅엿을 먹은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